예, 이번 시간엔 전번 시간에 배웠던 오션 트래커에서 추적된 개체의 제목 타이틀이나 미디어 클립 이미지 또는 효과를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 디렉터 18초기 화면입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케이트보드 동영상을 1트랙에 갖다 놓겠습니다. 예, 갖다 놓고요. 비디오 오디오를 분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디오가 저희 해설 발음이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동영상에는 오디오를 분리시키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비디오 오디오 링크 해제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오디오와 비디오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실 적에 오디오를 클릭해서 델 키를 위로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이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고. 자, 1트랙에 있는 클립을 선택하면 위에 도구 칸은 이런 글자가 나오죠. 위에 이것을 끝의 부분을 클릭하면은 모션 트래커가 나오죠. 모션 트래커가 나옵니다. 이건 전번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1단계, 2단계, 전번 시간에 배운 게 1단계, 2단계까지 했습니다. 이제 3단계. 예, 추적된 개체 제목 미디어 클립 또는 효과를 추가하십시오 하는 여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시간 막대 표시를 마크인, 전번 시간에 배웠죠. 마크인 하고 이 부분은 마크아웃 부분이죠. 이 부분은 마크아웃 대 부분. 이 추적하는 부분, 마크인은 추적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마크아웃 대 부분, 여기까지 추적하겠다 이 말입니다. 마크인이 시작되는 부분에 시간 막대를 갖다 놨습니다. 자, 갖다 놨고, 여기 있죠. 여기 T. 먼저, 글자부터 먼저,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T를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뜨요. 화면이 뜨는데, 요 바로 밑에 요 새카만, 흰 박스 안에 새카만 화면이 있죠.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댑니다. 갖다 대고, 글자를 칩니다. 자기가 원하는 글자. 저는 이분을 홍길동이라고 치보겠습니다. 홍길동. 이거 치겠습니다. 이 홍길동 글자는, 이 글자 체도 바꿀 수가 있죠. 굴림체를 해도 되고, 크기도 바꿀 수가 있고, 글자 색깔도 바꿀고, 색깔은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하겠다. 원하는 색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새카맣게 하겠다. 진하게 하겠다. 가운데 정렬하겠다. 이 보시죠. 타이틀에서 이게 다 배운 겁니다. 테두리를 두어야 되겠죠. 확실히 포괄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체크하고, 테두리 선 색깔이 뭐냐. 요걸 클릭합니다. 색깔은 요걸로. 테두리 색깔은 자기 정합니다. 정해서 확인을 누리려면 요렇게 태가 생기십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 유지가 가는 데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하면, 보세요. 이 드래그 밑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갖고서, 한쪽 면을 좌우 표시가 되실 적에 드래그 하면은 글자가 커집니다. 가로 세로가 똑같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 체크를 해제하면은 화면 비율 유지 체크를 해제해 버리면 가로 세로 면이 길이가 다 가로는 가로대로 세로는 세로대로 각 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좌우 표시가 생길 적에 이렇게 드래그 하면 커졌다 작아졌다입니다. 자, 모서리 이 부분에는 대각선으로 좌우 표시가 됐을 때 이때 들어가게 하면은 똑같이 커진다. 자, 교육상 좀 보기가 너무 크다마는 그래도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크게 하겠습니다. 홍길동 글자를 크게 하겠습니다. 이 글자가 여기서 따라다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추적된 개체와 효과 크기 조정. 이건 체크하면 이 개체와 효과 크기, 이 효과 글자, 이 크기가 같이 조정되겠다 이 말이고 체크를 해제시 부분 원 크기 그대로 당초 크기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체크를 하면 적용이 되고 체크 해제를 하면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시다. 자, 여기서 마크 이 부분에 갖다 놨습니다. 놨지요. 마크 이 부분에서 홍길동이 글자가 있는 글자를 이쪽에 하면 우쪽에서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거고 좌측으로 하면 좌측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운데 두면 가운데서 계속 따라다니죠.
또 밑에 두고 계십니다. 저는 얘들 높이 밑에서 두고 계십니다. 밑에 두면 둡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그럼 홍길동이라고. 자, 그럼 이 정도로 두시다. 이 정도 두고. 자,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해봅시다. 풀이 해봅시다. 마크인 부분에서 막대를 갖다 놓고, 시간 막대를 갖다 놓고 재생해 봅시다.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따라 댕깁니다. 이상한 글자. 쭉 같이 따라 댕기죠. 같이 따라 댕깁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자, 얘들을 높이기 위해서 글자를 크게 했습니다. 자, 그럼 딱 처음부터 풀이해 봅시다. 시간 막대를 제일 앞에 갖다 놓고 해보면은, 처음에는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마크인 부분에서 홍길동 글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가 따라다니다가, 수적에 따라다니다가, 마크 아웃 부분까지만 하고, 마크 아웃 부분 이후에는 글자가 사라지고 안 나옵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고요.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죠. 여기 이미지 PIP 개체 또는 비디오 클립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지금 클릭해보면 활성화 안 되어 있으니, 활성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왜 활성화 안 되느냐 하면은, 막힌 부분과 마크 아웃된 부분, 요흰 부분 있죠. 요 부분만 추적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적 시작되는 부분에다 갖다 놔야 되죠. 막힌 했던 부분. 여기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갖다 놓으면 여기서 활성화되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T 옆에, 바로 옆이요. 보면 설명이 이미지 PIP 개체 또는 비디오 클립 추가. 요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이 연결된 개체를 정말로 제가 하겠습니까? 이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타이틀, 글자 층 이것은 제거해보고 무시해보고 새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하면 원위치로 돌아가고 예 하면 없어집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없어지고 어떤 화면에 나타나? 이런 화면에 나타나죠. 예? 요런 화면들. 요 보면은 미디어 클립 가져오기 하는 요거를 하면 글자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합니다. 요 클릭하면 하드 드라이브에서 가져오기, 미디어 룸에서 가져오기, 비디오 오브레이 룸에서 가져오기, 요런 화면이 뜨지요. 요때 하드 드라이브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하면 해봅시다. 자, 내 컴퓨터에 의해서 가져오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샘플로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자, 봅시다. 여기서 하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모션 타이틀 이미지 추가. 여기서 싱글 뜯는 GIF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거 되죠. 여기서 테두리를 줄 수도 있고 추적된 개체 폭과 크기 조정도 할수 있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하면 똑같습니다. 자, 마크인 부분에 뒀습니다. 두고 프레해 봅시다. 프레해가 안 되죠. 마크인 부분에 이 사람을 이 상태에서 따라다니죠. 그럼 마크인 부분에 놔둔 위치에서 그 위치로 계속 따라 오른쪽 두면 오른쪽, 왼쪽에서 왼쪽, 밑에 두면 밑에. 그럼 저는 이 정도 두고 계십니다. 이 정도 크기도 조절할 수 있죠. 그자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프레이합니다. 프레이하면은 얼굴이 나타났다. 마크인 부분에서 요 웃는 얼굴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크 아웃부분까지 계속 따라다니다가 그거 되죠. 이게 너무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안 맞다 이럴지는 다시 조정합니다. 이거를 마크를 저안된 부분 안된 부분 이게 너무 떨어져 있죠. 이때는 또 다시 조정합니다. 앞에 트래크 조정하는 거그 추적하는 거그 비하죠. 그 방법과 똑같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또 FX 하는 것입니다. FX, 이거는 무엇이냐. 모자이크를 효과를 주든지,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주든지, 뭐 흐림 효과 주든지, 뭐, 이런 효과를 주는데, 우리 누스를 보면 어떤 사람 얼굴에다가 모자이크 처리한 게 있죠. 내가 그때,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보시다. 자, 지금 비활성화 돼. 왜 비활성화 돼 있냐. 마크 추적하겠다 하는 그 부분에 시간 막대를 안 갖다 놨기 때문입니다. 아까 같이 시간 막대를 마크인 부분에 갖다 놓고, 그러면 여기 활성화되죠. 활성화되면 FX 요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앞에와 같이 이 열게 된 개체를 정말로 제거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타이틀이나, PIP 개체나 이미지를 갖고 오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를 다 무시하고, 새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앞에 건다 무시하고 제거돼 봅니다. 예 하면요, 예 하면 없어졌지요. 그럼 모자이크 처리되는데 얼굴을 처리하겠다. 요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모자이크를 이 조직을 합니다. 사각 부분에 한 가운데 열십자가 있고, 열십자 이거는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 마우스를 대고 이동할 수 있고, 가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지요. 딱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 교육상 좀 크게, 이불을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좀 넓하겠습니다. 가로, 세로를 넓히고, 이래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마크의 부분이 시작할 부분에, 그,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 첫 위치, 시작되는 부분에 이어 갖다 놓은 겁니다. 마크인 부분에. 반드시 마크인 부분에 갖다 놔야 됩니다. 이거를. 자, 이거를 프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 모자이크 된 것이 계속 따라되고, 자, 봅시다. 자, 마크인 시작되죠? 마크인 시작되죠? 모자이크 처리되죠? 쭉이 사람 모자이크 처리됩니다, 얼굴이. 얼굴이 계속 처리되다가, 마크 아웃 이 부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마크인, 또, 이 부분이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에펙트 효과가. 이때는 왜, 앞에 마찬가지로, 시간 막대 포시를, 마크인,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갖다 놓으면 여기 활성화되죠. 그럼 다시, 요 밑에 것도 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자이크를 안 하고, 다음에는 스포트라이트를 하겠다, 스포트라이트. 집중적으로 비추겠다, 하겠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비추는 색깔이, 그럼 지금 이 색깔이 다른 색깔을 하겠다. 뭐 노란 색깔을 해야 되고, 뭐 어떤 색깔을 해야 되고. 밝기 정도는 좌우로 이렇게 포시하면 되죠. 우측으로 포시하면, 슬라이드를 드래그 하면은 밝기가 더 밝아지고, 밝게 왼쪽으로 하면 덜 밝아지고, 왕중왕중 갖다 놓겠습니다. 이래.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자, 그리고 점진적. 이것도 점진적으로. 드래그 해보면 압니다. 슬라이드를. 드래그 해보면 퍼지지요. 퍼지. 예. 오른쪽으로 하면 훅 퍼지고요. 왼쪽으로 하면 또렷하게 나타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밑에 이거는 아까 배운 그대로고요. 자, 여기에 반드시 갖다 놔야 됩니다. 마크인 부분에 여기 갖다 놨죠? 스포트라이트 받을 거. 자, 맨 앞에부터 시작해 보시다. 처음에는 추적을 안 하다가 마크인 부분을 추적합니다. 프리! 하면은 요 부분, 마크인 부분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되죠? 여기 얼굴에 쭉 가다가 마크 앞부분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정리됩니다. 그죠? 멈추죠. 이런 현상인데, 자, 가다가 여기 보니까, 이게 스포트라이트 안 맞다. 그럼 여기서 다시 여기 옮길 수도 있고, 예. 옮기면 또, 문제점이 있죠. 여기서, 여기 옮겨 보시면, 이 마크인 부분에서도 보이시다. 예. 어떤 현상인데, 마크 시작되는 부분에, 이랬는데, 이 끊티 부분에서 어떻게 가면 한번 보이시다. 마크 앞부분에. 핀트가 안 맞아요. 막 앞부분에도 요 끝에 요를 맞춰줍니다. 다시 프리해 보시다. 세세. 자, 마크인 부분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칩니다. 쭉 가다가 마크 앞부분에서 되는 부분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끝납니다. 윈트가 안 맞을지기는, 안 맞는 부분에서 그것을 수정해가 바꿉니다. 여기를 위치를, 이거를 바꿔줘야 되죠. 이래 가가 있었다 하면 이 지점에서 요를 갖다 줘야 됩니다. 이동식을 요를 갖다 줘야 됩니다. 요 맞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에펙트 효과에서 스포트라이트, 흐림, 가우시안 흐림 효과, 이거는 본인들이 해보면,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모션 트래크의 타이틀과 이미지, 효과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중 트래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트래크는 여러 사람이나 여러 짐승이나 뭐 사람이나 물건이 혼재되어 있는 동영상에 두개 이상의 개체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